유인골 투구해줘야 되고요. 예. 걷어 올렸습니다. 중견수 쪽. 그 뒤로. 그 뒤로. 담장. 넘어갑니다. 바로 이 홈런을 위해 이진영 코치도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? 시즌 18호 이성규의 쇠기 솔로포 2사 이후에 삼성이 한 점을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. 스코어 7대. 제가 오늘 경기 초반에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. 나오네요. 이성규 선수가 오늘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늦은 시간까지 타격을 했었고 또 이진혁 코치와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성규 선수는 오늘 NC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밖이 김영주 선수에게만큼은 이 바깥쪽에 노림수를 붙고 있었습니다. 완벽하게 통했습니다. 김영주를 상대로 뽑아내는 이성규의 솔로 홈런 7대1까지